여러분 안녕하세요. Welcome back to Win TV News Today. 첫 번째 소식입니다. Extreme polarization in the U.S. political arena has led to a reoccurring federal debt crisis. This has resulted in the first downgrade of the U.S. national credit ranking in 12 years, leav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concerned. 미국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매년 반복되는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가 결국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최대 경제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거의 매년 빚어지는 부채 한도 협상 관련 정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12년 만에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불렀고 국제금융시장은 이로 인한 후폭풍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극한 대립 정치판 분위기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비판이 흘러나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는 이를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통치 시스템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강등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신용등급을 하향하고 등급 전망을 기존 부정적 관찰 대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치가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 정치와 경제에 확실한 경고음을 날린 셈이란 지적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장기적인 재정 문제에 대한 진전의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와 공화 양당 모두 사회보장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메디케어 정책도 기금 안정성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은 2011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미국을 최고 AAA 등급으로 유지 중인 곳은 무디스뿐입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역시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해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Win TV 뉴스 투데이입니다. Sensible Weather, a travel insurance company based in the United States, is planning to launch insurance aimed at protecting travelers from severe temperatures. The insurance premium will be 10% of the total travel cost, and up to 100% compensation for flight tickets will be provided. 세계 곳곳에서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행 중 활동하기 힘들 정도의 무더위가 닥칠 경우 여행비를 보상해주는 여행보험 상품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미국의 여행보험사인 센서블 웨더의 닉 카바노 CEO는 곧 극심한 기온에 대비해 여행객들을 보호하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후학자 출신인 카바노 최고 경영자는 기후변화로 인해 여행 중 어려움이나 불편, 손해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상품을 고안했습니다. 이는 앞서 출시된 폭우 여행보험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총 여행비의 10%를 보험료로 받는데 예를 들어 화씨 95도 이상이면 총 여행비의 50%를 보상하고 104도 이상이면 100%를 보상하는 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는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정적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얼마나 더운지에 따라서 다른 보상책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날씨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으로부터 고객과 여행사를 모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WinTV 뉴스 투데이입니다. New Jersey Governor Phil Murphy made an announcement that he is actively working on a plan to promote investment from Korean companies by considering a plan to directly exchange Korean driver's licenses for New Jersey ones. 한인들이 몰리는 뉴저지주가 눈길을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삼성, LG를 포함한 주요 한국 기업이 뉴저지주 리치필드와 앵글우드 클리프스에 미주 본부를 두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속속 둥지를 틀 계획이라고 주지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 필 머피 주지사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운전면허증으로 바로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뉴저지에 오면 면허 필기 시험을 통과하면 실기 시험을 면제받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필기 시험까지 면제되면 한인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데 평균 최소 한 달 이상 빨라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만큼 한인들의 정착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설명입니다. 한인들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20년 이상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금융 전문가에서 주 독일 미국 대사를 역임한 외교관으로 변신했으며
현재는 연임에 성공한 주지사로 한국 기업 유치에 주력하는 유력한 정치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곳 로컬 한인 커뮤니티도 확대 추세입니다. 주지사는 뉴저지에 한국계 미국인이 10만 명 이상 살고 있으며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율을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한인 출신 이민자 증가 속도가 남미, 남아시아와 함께 가장 빠르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펠리시에스 파크, 포틀리처럼 한인이 밀집한 곳은 인구 중 약 절반이 한인으로 많은 한인 시의원들이 정치계에 이미 포진해 있어 코리아타운으로서의 면모를 보이면서 다른 지역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WinTV 뉴스 투데이입니다. Concerning reports that the Antarctic sea ice has entered a declining trend are causing concerns. Antarctic sea ice has been expanding overall in area until 2015. However, since 2016, it has entered a decreasing trend and has been experiencing a sharp decline since last year. 남극 해빙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남극 해빙은 지구 온난화로 가파르게 감소하는 북극 빙하와는 달리 주기적인 증감 현상을 보이면서 2015년까지 매년 전체적인 면적을 넓혀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작년부터는 급감 추세라는 것입니다. 특히 남극의 한 겨울인 7월에도 해빙 면적이 늘지 않았고 남극 대륙 해안선 18,000km 전체에서 얼음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양 전문 과학자는 전례가 없다는 표현을 뛰어넘을 정도로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 해빙 면적이 줄면 생태계 교란은 물론 지구 전체의 열 순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합니다. 해빙에서 자라는 해조류를 먹고 사는 크릴새우와 물고기가 사라지면 고래, 바다표범, 펭귄의 생존도 위협받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우주로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남극 해빙이 줄면 지구 온난화 속도도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US News and World Report released their annual list of the top 22 hospitals in the country, and two Chicago hospitals have made this list. Northwestern University Hospital and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were chosen for this list out of over 5,000 hospitals examined.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지난 1일 올해 베스트 병원 목록을 발표한 가운데 시카고에 위치한 두 개의 병원이 미국 내 최고의 병원으로 꼽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약 5천 개의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방문과 입원 자료를 분석해 평가됐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외래 환자 방문 데이터도 포함시켰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병원과 러시대학교 의료센터가 시카고에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US 뉴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22개 병원이 전국 최고의 명예롤에 선정됐습니다. 이 리스트는 임상 분야 전반에 걸친 탁월한 수준을 보여준 병원들이 포함됐습니다.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최고 명예롤 병원들은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환자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리스트에 순차적 번호는 매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inTV 뉴스 투데이입니다. As the school year approaches, Illinois has signed several laws that affect both students and parents. This includes laws surrounding book bans, bullying, trauma-informed staff, and more. 2023-2024학년이 다가오면서 일리노이주는 학부모와 학생들 대상으로 몇 가지 새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첫째, 책 금지. 지난 6월 주지사 JB 프리츠커가 서명한 법안을 통해 2024년부터 도서 금지를 제한하는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개인적인,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이유로 책이 배제된 경우 도서관은 정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프리츠커는 강조했습니다. 둘째, 폭력 방지. 일리노이주의 모든 학교가 폭력 사건에 관여한 학생들의 모든 학부모에게 24시간 이내에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해 이전에 애매하게 즉시 알리라는 규정을 대체했습니다. 셋째, 정신건강 및 약 과다 복용 예방. 올해부터 학교 직원들이 학생들의 외상 후 장애 인지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학생 신분증에는 이제 정신건강 위기를 돕기 위한 Safe to Help 구호라인이 기재됩니다. 또 모든 학교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을 치료하기 위한 비상약품을 보유해야 하는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시민 행사를 위한 결석 허용. 하원 5488 법안은 모든 학생들에게 시민 행사를 참여하기 위한 하루 전체 결석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예술적이거나 문화적인 공연 행사, 비영리 단체와의 협력 이벤트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WinTV 뉴스 투데이입니다. The Korean Dance Company of Chicago successfully completed their annual concert this Sunday
The performance included both traditional and modern performances, and even dances made for children's enjoyment, receiving overwhelming positive reactions. 지난 30일 시카고 한국무용단 대공연이 스코키 퍼포밍 아트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무용수들이 가야금 선율에 따라 단아하고 아름다운 한국의 춤사위를 선보인 새빗을 첫 무대로 신향발무, 부채춤, 태평무 등의 순서를 이었습니다. 오색의 의상과 탈로 무장한 힘찬 무용을 통해 전염병을 몰아내고 평온과 경이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는 처용무도 선보였는데 팬데믹을 벗어난 관객들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선비춤에 이어 무대에 오른 자기야는 우리 소리와 춤 그리고 첼로 연주로 상주 아리랑과 국악색채가 진한 조선 블루스의 음악이 더해져 한국적인 느낌을 더했습니다. 한국 무용, 한국 음악이라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같이 만나서 또 저의 노래를 또 저희 노래에 또 선생님께서 춤을 춰주신 게 정말 멋진 콜라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양한 한국 문화, 풍습 등을 춤에 적용해 어린이들에게 쉽게 재미있게 한국 무용을 전하고자 창작된 무대 신데렐라는 음악, 소품 등을 한국형으로 전환해 재미를 더해주었습니다. 핸드폰과 SNS에 빠져들기 시작한 이들의 모습을 현대무용에 담아낸 중독에 이어 시카고 한국무용단 작품 중 가장 사랑받는 작품으로 알려진 북의 대향연으로 대공연은 막을 내렸습니다. 단원 50여 명이 무대에 올랐으며 11번의 공연이 무대에 오르는 동안 객석에서는 연이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I like the traditional ones that the kids did with the hand symbols and the fan dance and the scholar dance. Those were all really great. Beautiful and I love the performances and it was really amazing. It was so amazing. I think Korean dancing is really fun and it's something that everyone should really experience. 시카고 한국무용단 최의필 이사장은 시카고에서 한국무용단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우수함을 널리 알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응원과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국무용의 발전은 역시 예술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열성이 젊은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젊은 지나가는 세대로서 대단히 반갑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해덕 단장은 전통무용과 더불어 현대적인 이슈들을 담은 창작 작품, 어린이들이 쉽게 보는 한국무용 신데렐라를 무대에 올리면서 늘 전통 가운데도 새로움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온 무대라고 말하며 함께해준 단원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너무도 열심히 해주고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해준 무대여서 너무나 감동의 물결입니다. 저는. 한편 시카고 한국무용단은 10월 21일 한국 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WinTV 뉴스투데이 정혜경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I won't be with you here tomorrow, but I will see you back here Friday on WinTV News Today. Chicago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 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